또 월드컵 특집으로. 땀나. 황희찬. 1996년 예. 1월 26일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올 우는 그래도 치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내년 중반기부터는 조금 하향세를 탄다 자꾸 그래. 그러니까 올해는 누리고 치고 올라가서 많이 앞에 자기 이름은 자꾸 움직여지고 하지만 5월 고비를 잘 넘어가야지 이 사람한테는 5월에 자칫 잘못하면 몰라 자기가 1, 2년은 제자리 걸음한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. 올해 즐겨서 자기 이름을 또 명성을 날려놓고 내년 가서는 너무 주춤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자리 유지하면서 내 자리를 지켜라 자꾸 그러거든. 그래야지 후년부터 또 뭔가 보이지 않나.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. 아직까지는 올해는 즐겨서 몰라요. 올해도 골 넣었으니까 상승세를 타서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안 된다는 거. 자만하지 마라. 그렇지. 나는 나쁜 말을 못하니까. 자만하지 마라. 어, 그러면 좀 이게 자꾸 어깨 뽕 들어가면 후반기부터는 안 좋다 자꾸 그래. 운은 있대요 운은? 운은 올해 내년 중반까지가 운이 좋아 보면 이제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한다면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 자기를 자꾸 더 돋보이려고 하다 보면 자꾸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라고 그러시네. 다들 잘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제발 좀 빌어주세요. 우리나라 선수인데 신도도 빌기도 바쁩니다. 그래도 열심히 잘 돼야죠.